소변이 내려가는 오줌길이라든가 혹은 이제 담즙이 내려가는 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막혀서 이제 담즙과 소변이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정체돼가면서 고름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 액체들을 밖으로 뽑아낼 수 있도록 관을 삽입을 해드립니다. 고대 안산병원 영상학과에서 인터메이션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동맥성 출혈이 발생했을 때 그 피가 나는 혈관을 찾아가서 막아들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혹은 정상적으로 피가 흘러가야 할 동맥이 막혀 있을 때 그거를 뚫어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는 비정상적으로 고여있는 액체를 몸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관을 설치를 해드리기도 하고 적절한 약물 주입이라든가 수액 주입이 돼야 되는 혈관에 도달하기 힘들 때 저희가 초음파나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해서 그 혈관에 도달할 수 있는 역할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을 때 저희 인터벤션 영상의학이 시술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CT나 MRI나 초음파를 이용해서 목표로 하는 곳에 정확하게 바늘을 도달시켜 드리고 그 바늘을 이용해서 그 다음 후속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저희 쪽을 많이 찾아주시는 경우는 출혈이 발생했을 경우 소변이 내려가는 오줌길이라든가 혹은 이제 담즙이 내려가는 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막혀서 이제 담즙과 소변이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자리가 정체돼가면서 고름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 액체들을 밖으로 뽑아낼 수 있도록 관을 삽입을 해드립니다. 수술 없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적으로 있습니다. 네, 모든 경우가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간암 같은 경우에 소화기내과와 같이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간동맥의 비중이 높아지는 질환 특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동맥을 찾아가서 동맥의 카테터라고 하는 아까 관을 도달시킨 다음에 거기에다가 항암제를 섞은 물질을 넣어드리기도 하고 요즘 최근에는 또 이제 방사성 물질을 넣어드려가지고요.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라고 하면은 밖에서 조여주는 방식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아예 그 종양 내부에 물질을 채워넣어서 내부에서 방사선이 이제 나오게 하는 방사선 색정술도 TAR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요즘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큰 수술을 마치고 나오셨는데 소량의 액체가 어딘가 고여가지고 그게 고름화되어 갈 것이 예상되거나 이미 고름화가 되어 있는 경우에 다시 재수술을 하려면 환자에게도 부담이 많이 가고 의료진에게도 부담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초음파나 아니면은 투시조영술을 이용해서 바늘을 도달시켜 드리고 그 액체를 뽑아내는 작업으로 해서 완전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술 뒤에 발생하는 출혈도 저희가 핵전술을 막아들이는 시술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중심정맥 접근하는 경우 수술에 대비해서 대량의 수액이 들어갈 상황이 우려될 경우에 중심정맥을 접근하는 경우도 있겠고 혹은 또 수술 도중에 출혈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자명하게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혈관을 미리 막아달라고 의뢰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가령 신장을 제거한다거나 혹은 자궁제거술 같은 거를 할 때 그 전에 미리 예상되는 혈관을 일시적으로 막아서 실혈량을 줄이는 쪽으로 저희 파트를 애용해 주십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상의학과라는 곳에서 판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시술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도 최소침습적으로 분명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영상의학과에도 있다 하는 부분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출혈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분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일조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요. 인터벤션 영상의학이라는 파트가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